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기에는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해맞이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념에 빠진 경제정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여당 대표가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말이고 또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이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이주여성 문제 또 장애인 폄하 발언에 이어서 이 경제 인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고 계실까 참 걱정이 큽니다. 작년 수출이 사상 첫 6천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지만 지난달 12월 달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반도체마저 1년 전보다 8.3% 급감할 정도로 빨간불입니다. 직원 줄이고 가격 올리는 게 정부가 원한 소득주도 성장이냐라며 분노하는 국민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새해 들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1호가 탈원전 폐기이고 제3호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후 외환의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경제 운영 방식을 친노동이 아닌 친시장적인 실용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